할렐루야. 금요철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높여드리는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볼 때는 이유가 생기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만족함이 없었네 찬양하시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최고의 만족함이 회복되어지는 찬양 되기를 소원합니다.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이
복음 하나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재즈 맡은 우리 구주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 붙잡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걱정도 내려놓고 나의 모든 상황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과 통하는 그 하나님 나라와 통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남겨주신 은혜의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리시고 이제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 가운데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모든 기준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고민과 상황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앞에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방해하는 모든 내감의 세력을 거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은 소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받을 때 이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법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약만을 붙잡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붙잡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하나님의 세력과 나의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과 방해한 것들이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담기는 부르터기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루터기 찬양하시겠습니다. 해가 무로
주님 나오실 때까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의 남은 자로 구루터기로 나를 세우셨으니 그 하나님의 그 미션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